이제 얘들이 커서 이렇게 검증이 되고 있어요, 진짜.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새로운 모프가 또 이렇게 발견. 어휴. 보기 싫어? 아 귀여워. 이러다 꼬리 끊으면 이제 난리 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서 예고해드렸던 대로 우리 크레스트에게 곧 새로운 모프 이 초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 좀 몇 가지 알아볼 건데, 자 오늘 촬영 도움 주실 서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우리 1편 찍고 와서 다시 인사하려니까 좀 어색하네요. 자 오늘 대망의 초초, 우리가 처음 봤을 때 내가 우리 몇 년 전에 봤지? 2년 전에 봤었나? 내가 처음 봤을 때 이거 보면서 우리 선수 씨가 이제 새로운 모프를 발견한 것 같다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덧 얘들이 성체가 되고 2세들이 나와서 지금, 그래서 오늘 이제 한번 볼 건데 메인으로 보여줄 친구가 이 친구죠. 첫 번째 초초. 엄청 특이하다 이게. 원래 어렸을 때는 핫핑크 색깔이었는데, 그죠? 네 맞아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걔도. 아 걔도 있어요? 애기도 있어요? 또 촬영한다고 또 네. 실전에 또 한 마리 태어나갖고. 아 촬영한다고 또 실전에 태어났다? 네, 안 들었어요. 한 번에 만났는데 또 겁나 야파하시네 오늘. 초초들은 네. 특징이 서프도 마찬가지고 세이블도 마찬가지고 초초도 마찬가지고 이 베이스에 팬텀이 사실 있어요. 원래 가지고 있던 2차 형질을 지우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혼동되긴 하는데 초초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의 베이스가 주라고 보시면 돼요. 오, 야 머리 쪽에는 확실히 적색 베이스가 많이, 네, 많이 많이 남아있네요. 얘도 보시면은 어릴 때는 익살리 패턴이 다 있어요. 아 이따가 크면서 네, 지워지네. 팬텀 때문에 지워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3차 형질 빼고는 다 지워버리네. 네. 그리고 3차 형질이 지워지는 경우도 있고 얘는 이제 유일한 소컷. 와 얘는 꼭 차콜 아젠틱 이런 느낌처럼 되게 그렇죠. 네, 어두운 느낌 되게 강하네요. 발색이 올라오면은 적색 형질이 확 올라요. 지금 이게 발색이 다 빠진 거예요. 네 번째 초초인데. 와 얘는 저쪽 초초랑 저 다르게 형질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네요. 진짜. 지금 화이트가 엄청 많죠. 뷰피도 번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팬텀 형질이 약할수록 화이트 발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지금은 붉은 색깔의 이칼 패턴이 다 남아있잖아요. 이게 또 크면서 다 사라지고 얘들 사라지고 이제 3차 형질 흰 색깔만 남고 네.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건데 이거 어쩌다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브리딩을 하고 네. 새끼가 나왔는데 네네. 많이 해칭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딥레드라는 애들이 있는데 네. 애들이 나와도 태어날 때는 그렇게 붉지가 않아요. 그렇죠. 크면서 원래 네, 레드계에서 붉어지죠. 네. 태어나자마자 엄청 붉어요, 애들이.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초초는 태어날 때부터 이 핀들이 핑크색으로 전부 다 핫핑크 색깔로 바디도 태어나면은 이렇게 붉게 나올 수가 없어요. 고구마 색깔인가 맞죠? 네. 고구마 색깔. 아 이거 완전히 다르다 진짜. 확 네. 다르네. 이러니까 이제 모프다 딱 처음에 보자마자 어? 이거 되게 특이한데? 어, 이런 형질은 내가 처음에 칭해보는데 싶었죠. 처음에는 이게 모프가 아닌가 검증을 안 하고 모프인 것 같다 올리니까 누군가나 무슨 모프냐 막 했던 경험도 있긴 있었죠. 아 근데 저 욕 좀 많이 먹었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2년의 시간 동안 키우면서 애들을 번식을 해보니까 이게 유전이 된다라는 걸 이렇게 검증을 했네요 지금. 네 맞아요. 이게 9번째 초초거든요. 이게 9번째 초초. 네. 네. 이게 모프가 아니면 같은 부모에서 9마리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도 우리 한번 영상에서 이야기했었는데 그 초초 부모 이외에 또 다른 애들 붙이면 또 걔들이 안 나오잖아요. 네, 안 나와요. 그래서 우성 유전자가 아니고 열성 유전자가 아닌가 의심했던 네, 거 그렇죠? 네. 제가 뭐 인브리딩 되게 싫어하고 인브리딩 하는 사람들을 안 좋게 평가하긴 했지만 비겁하게 인브리딩을 또 해봤어요. 그 유전자 검증 때문에 어쩔 네. 수 없이 인브리딩을 하셨다. 열성 유전자가 맞는지 아닌지 네, 확인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 지금 알이 한 그러니까 다섯 클러치가 나왔어요. 세 클러치가 부활했는데 네. 부활가 아니죠. 사실 다 죽었어요. 아 죽었어. 인브리딩이다 네. 보니까 네, 알이 너무 약하니까 네. 유전자 뭐 벼랑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가 태어나기 한 2주 전쯤 이제 난항을 먹고 나와야 할 타이밍에 죽었어요. 난항을 못 먹고 아이를 제가 이제 봤는데 사체에서는 이제 초초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초초와 초초끼리 브리딩을 했을 때는 초초가 나오는데 초초와 일반적인 노멀을 붙였을 때는 초초가 안 나온다. 네 맞아요. 다 그럼, 노멀이나 아니면 릴리만 나왔어요. 저 그러면 얘는 열성 유전자일 확률이 상당히, 높, 네. 네, 상당히 높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일단 유전은 된다는 거는 검증이 된 거네요 지금 확실하게. 그렇죠, 네. 사실은 열성이 인브리딩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검증 단계에서는 열성을 한 번은 거쳐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차피 하나의 혈에서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네. 피가 되게 멀리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다 가족 관계예요. 3세대까지는 시드를 최대한 넓혀놓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넓히는 과정을 네. 되게 오래 진행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분양 계획이 지금 한 최소한 3, 4년 정도는 3, 4년 정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네. 얘들이 사실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요. 그걸 다 밝혀낸 다음에 그걸 공개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분양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은 절대 분양을 안 하고 있다. 혹시나 결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검증 단계를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진짜 열성이 완벽하게 되려면은 햇끼리 붙였을 때도 초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맞다. 햇 붙였을 때. 네. 비주얼 붙여서 초초가 나오는 건 확인했지만 햇끼리 붙여서 초초가 나오는 건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딱 한 단계 더 남았네요 그러면. 카톡. 네. 한번 손에 올려봐도 될까요? 네네. 와 제가 초초를 만져봅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카푸치노가 발견이 되고 두 번째로 드디어 이제 초초라는 이 모프가 또 발견이 됐어요. 이 또 초초가 이름 붙인 게 좀 특이하잖아. 제 와이프 애칭이에요. 그러니까 와이프 애칭. 네. 재수없어. 아니 농담이고. 야 이 손에 만지고 있으니까 진짜 기분 되게 좀 오묘하네요. 좀 만감이 좀 교차해요. 솔직히 우리 영상 1년 반 정도 찍었을 때 아 심호프일까? 이러면서 맞아, 이제 맞겠지? 정도에서 끝냈었는데 이제 얘들이 커서 이렇게 검증이 되고 있어요 진짜.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새로운 모프가 또 이렇게 발견. 어휴 보기 싫어? 아 귀여워. 이 산란할 때 돼서 그런가 봐. 싫어? 이러다 꼬리 끊으면 이제 난리 날 것 같은데. 사장님 그 가게 계약서 저한테 주셔야 돼요. 이러지 말자 우리 진짜. 우리끼리 이럴 거야 진짜. 뭐 솔직히 귀한 개체가 먹은 도마뱀이 고개 털고 있는 거 자체가 귀여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귀여워요. 네, 지금 이게 제가 고개를 털고 있습니다. 농담이고 일단 값어치는 정해지진 않았고. 네 그렇게 비싸게 분양하진 않을 거예요. 아 그렇게 비싸게 분양하진 않을 거다. 저도 많이 벌면 좋긴 한데 너무 많은 분들이 사실 지금 초출 되게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좀 대중화 시킬 수 있는 네네네. 가격으로 좀 분양할까 싶어요. 와 진짜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아니 선주씨가 새로운 모프 초초 발견해가지고 검증 단계가 이제 거의 한 7, 80% 끝난 것 같고 나머지 시간과의 싸움이고 얘들이 유전적인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만 되면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분양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제가 이거 하나 찍자고 또 서울에서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뭐 별거 없네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응원하고 있고 또 혹시 재밌는 소식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혹시 우리 채널 통해서 또 간단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뭐 크게 없는데요. 없어요. 아이씨. 근데 나올 만큼 나왔다. 그런 건 아니고 사장님 유튜브 채널 엄청 잘 됐던데요. 아니요 뭐 이제 아직 만 명도 안 됐어요. 갈 길이 멉니다 지금. 그리고 뭐 오셨는데 추첨이나 한번 할까요? 어 진짜요? 네 추첨 한번 하죠. 가진 게 크레밖에 없는 남자인데 헐. 제가 뭐 한 두 마리 정도 와 추첨해서 큰 걸로 아무튼 드릴게요. 와 저 약간 소름 돋았어요 진짜. 아, 네. 이런 사람입니다. 영상 연세란 참고해서 많은 이벤트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채널에서 또 이렇게 시간도 내주시고 또 개최 이벤트까지 해주시고 자 우리 파충토 채널이 또 잘 되면 또 여기 또 찾아오고 또 열심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파충토 김건이었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친구들이 저희 선주씨한테 받아온 크레스티드 개코 개체들입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제가 키우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개체들을 분양 제가 아낌없이 다 구독자분들에게 바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이 친구들 부모 사진을 제 유튜브 커뮤니티란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들 퀄리티가 상당히 좋거든요. 아무튼 참고하시고 많은 이벤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